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중에서 네. 혹시 생각나는 사람, 못 만난 사람, 그리운 사람 있어요? 아무래도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다 연락이 끊겼고 대학교 네. 때 다니던 친구들은 그래도 아직 연락한 친구가 있거든요. 네. 우리 이구영 씨도 뭐 옛 친구 중에 연락하시는 친구들 많으세요? 아, 많은데 가장 많은 친구는 초등학교 때 친구예요, 지금도. 초등학교 때? 네, 친구. 모임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중학교, 고등학교 때랑 이제 쭉 그 초등학교 친구 중에서도 못 만나고 그리운 친구가 있는데 제가 앨범 뭐 사진 이걸 이사 다니면서 어머머 싹 잃어버렸어요. 잃어버렸어요? 네, 그래가지고 지금 이름도 얼굴만 나리아리 기억이 나네요. 아니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스 쌓이거나 하시면 어떻게 푸세요? 친구들 만나거나 이런 아 지금 만난 사람들하고 즐겁게 노래방도 가고 행복하게 예, 즐기고 있습니다. 어 그래요? 그럼 스트레스 풀 때는 노래방 다니는 것처럼 노래하는 것만큼 풀 수 있는 방법이 또 네. 아주 좋은 건데 네. 우리 다음 무대 한번 들어보면서 스트레스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? 어떤 네. 무대일까요? 아 다음 무대는 제가 소개하기에는 좀 그러네요. 그러니까요. 우리 이부영 씨가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? 우리 이부영 씨의 무대에 큰 박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음악 갑시다! 내 사랑.